이번 시간은 이제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씩입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10점, 분석 작업 2번도 10점에서 두 개의 점수를 더하면 20점인데요.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실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석 작업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석 작업에서 현재 예제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을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상공 출판사 판매 현황표에서요. 할인율이 있는 C13셀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실판매 금액의 평균 이 11셀의 변동 값을 시나리오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 C13셀의 값을 이름을 정의할 거고요. E11셀의 값도 이름을 정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C11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할인율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E11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요. 실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위치는 C13셀입니다. 그래서 C1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상 분석에 가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가 보이실 거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요. 할인율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변경셀은 C13셀을 선택하고 오셨으니까 이 화면에 C13셀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현재 20%인데 30%로 할인율을 수정한다면 또 0.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 30%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셀은 마찬가지로 C13셀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10%로 수정한다면 또는 0.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할인율 증가와 할인율 인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결과는 이 11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작업 시트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현재 값 증가했을 때 또는 인하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통합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과 통합 문제에서는 표 1의 데이터와 표 2의 데이터와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표 4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문제에서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구하실 거고요. 네, 합자만 쓸게요. 데이터 합을 구하실 때 위쪽에 있는 제품명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아다가 합을 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이제 데이터 통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결과를 표시할 위치 F2부터 H9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는 합계를 구할 겁니다. 라고 합계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할 범위는 첫 번째 표 1이 있는 B2부터 D6까지 선택하시고요. 추가. 한번 추가하셨다면 다시 두 번째 표 2가 있는 데이터 B9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다시 세 번째 표 3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B16부터 D20까지를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행과 그다음 참조하는 표의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어컨은 또 에어컨끼리 합쳐서 합을 구해야 되니까 왼쪽 열까지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제품명, 냉장고 찾아가지고 하나, 둘, 두개 값이 합계를 구했더니 72입니다.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다라고 합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는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입니다. 네, 부분 점수가 없으시니까 실습하실 때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화면을 좀 움직여서요. 매크로 작업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문제가 나옵니다. 매크로는 다시 기록하는 문제 한 5점과 그 다음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문제 5점에서 10점에서 총 10점 문제고요. 부분 점수가 있는 거죠. 기록을 잘못하면 5점이 감점이 되고 연결을 잘못했을 때는 또 5점의 감점이 됩니다. 둘다 잘했다면 10점일 거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앞에 서식 문제처럼 2점씩 배점이 돼서 총 10점의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위해서요. 항상 커서는 비어있는 셀, 데이터와 상관이 없는 비어있는 셀에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나는 총 급여액을 구할 거니까 F4에다 선택하고 작업하시다가 F4를 다시 한번 선택 작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있어도 문제에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실 수 있고요. 또는 준비라는 글자, 상태 표시줄에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개 중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총 급여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컴퓨터에 작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한 셀 주소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저희는 총 급여액은 F4셀부터 시작할 겁니다. 라고 F4셀을 선택했고요. 이퀄. 총 급여액을 계산하는 식은 기본급, 그 다음 곱하기, 비율,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한번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4 곱하기 D4, 더하기 E4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F4에 구해놓은 수식을 F12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어렵지 않죠? 다 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를 이제 종료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매크로 문제에서 기록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실행하는 문제, 연결하는 문제까지, 연결까지 배점이 5점입니다. 따로따로 전에는 이제 1급에서는 기록 따로, 연결 따로 배점이 되어 있었는데 2급에서는 기록과 연결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5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또 5점을 정확하게 맞기 위해서 연결까지 해 놓으시고 두 번째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해 놨던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갑니다. 그 다음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시면 십자형이라고 있고요. 십자형 클릭하시고요. H3부터 IO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H3부터 IO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총 급여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기존에 우리 2007 버전에서는 가로, 세로 가운데 입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총 급여액 입력했더니, 왼쪽에 있는데요. 네, 가로, 세로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클릭합니다. 가운데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총 급여액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총 급여액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 급여액이 없다라고 값을 한번 지워보고요. 마우스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실제 서식을 지정할 위치 A3부터 F3 작업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는 중요한 건 실제 값을 구하거나 서식을 지정할 위치를 선택하는 작업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홈탭에 가셔서요.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할 겁니다. 표준 색의 파랑. 배경 색깔을 노랑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글꼴 색과 채우기 색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현재 작업하는 서식에 대한 매크로는 기록 중지하겠습니다라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는 실제 작업 값을 구하거나 서식을 지정할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 그래서 저 통상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그걸 깜빡하고 다른 위치에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값을 구할 위치, 셀이나 범위를 선택하는 작업이 매크로 기록에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가시면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H7부터 I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때는 먼저 도형을 선택하고 오셔가지고요. 도형을 그리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눈금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도형에다가 이제 서식이라고 입력하고요. 아까처럼 홈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서식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 색깔만 뭐 다른 색깔로 한번 채워보고 글꼴 색깔도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보고 이 상태에서 서식이라고 입력하면 범위 A3부터 F3까지에 대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10점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과 연결까지 한 세트 5점, 또 서식에 대한 기록과 연결까지 5점에서 총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가끔 새로운 차트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뭐 세로막대나 뭐 가로막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5가지의 서식 작업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 지원 인원 계열을 삭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빨간색에 있는 지원 인원과 경쟁률은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아마도 값이 0하고 200 사이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아래쪽에서 안 보일 것 같고요. 이따가 그거는 꺾은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붉은색 계열의 데이터 막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럼 붉은색 계열의 막대를 하나 클릭하면 전부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모집 인원 계열을, 경쟁률이 아니라 모집 인원 계열을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모집 인원을 선택하고요. 모집 인원을 꺾은 선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에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모집 인원이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거를 눈금을 왼쪽에 있는 눈금선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같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이제 연두빛이 조금 보이려고 해요. 네. 눈금을 값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으로 만든 거는 오른쪽에 보조축을 하나 표시해서 보조축을 참조해서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시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는 막대가 기본축, 세로축을 눈금을 표시해서 눈금이 표시가 되면서 막대가 이제 눈 크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갑니다. 근데 가끔 차트 도구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마우스 포인트가 이 차트 바깥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가 안 보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셔야만 차트 도구가 보이실 거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부분에다가 이제 범위 정하셔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제목 부분에다가 교육대 정시 지원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를 클릭하셔가지고 기존 차트 제목이라고 된 부분을 지우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차트 제목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글꼴이 바뀌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를 선택합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본적으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굴림체 16 굵게 지정하시고, 네 번째, 왼쪽에 있는 경쟁률의 눈금을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기본 세로축의 단위는, 주 단위는 0.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 옵션에 가시면 최소값, 최대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 단위도 눈금의 간격 0, 0.5, 1, 이 간격을 주 단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0부터 시작해서 0.5, 1, 그래서 이 간격은 현재 0.5인데 문제에서 0.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의 체크를 고정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 0.5 대신에 0.7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제 값이 바뀌어져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보조 세로축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현재는 주 단위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10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식입니다. 범례에서 글꼴을 바탕체 크기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바꾸셔도 되고요. 서식 먼저 작업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바탕체 찾으시고요. 그 다음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에 가신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문제를 제가 잘못 봤네요.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라고 위쪽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네, 범례. 막대는 경쟁률이고요. 꺾은 선형은 모집 인원인데요.
이 번뇌를 위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서 번뇌 위치를 아래쪽이나 또는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번뇌 서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해보셨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총 10점의 문제를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